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부분은 피부병에 관한 거예요. 애견 피부병. 근데 정말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이 피부병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주변에 동물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병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피부병을 치료를 못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고민을 하시고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의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왜이 간단한 피부병을 치료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20년이 지나도록 이 애견인들이 또 반려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극한 건 뭐냐면 지금 저기 보이시죠? 사진에 퍼그가 나오잖아요. 지금 퍼그도 나오고 뭐 포메라니안도 나오고 비숑 프리제도 나오고 많은 개들이 나와요. 도베르만도 나오고. 근데 이게 또 강아지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강아지인데 애견샵에서 입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애견샵에서 입양을 했는데 분양하시는 애견샵 사장님께서도 아셨을 거고요. 또 입양하는 그 입양자께서도 새 견주께서도 그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부병이 있으면 이렇게 탈장해줘, 막 탈장해줘요. 지금 이건 피부병이고요. 근데 이런 탈장도 보이고 피부병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입양하고 싶어서 정말 입양을 잘해보려고 찾아가서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런 피부병들이 눈에 안 보였을까요? 저렇게 심각한데. 입양하시는 분한테. 또 애견샵에서는 개를 오래 세월 만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분양하는 개잖아요. 그래, 바로 분양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있다가 분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거를 모르고 그냥 분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 제가 애견샵 견주예요. 만약에 애견샵 주인이에요. 만약에 샵주 업주면 아니 피부병을 치료해서 분양을 하면 되는데 왜 아픈 개를 분양을 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고가 애견인데 치료를 해가지고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분양을 하면 되잖아요. 그 제가 입양자라도 그래요. 보고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보고. 단디 보고 입양하면 되잖아요. 의심은 정말 많은데 사람들이 정작 강아지는 제대로 못 보고 입양을 한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강아지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동물. 그래서 이 업주하고 샵 주인하고의 입양을 할 때도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신뢰를 해서 입양을 하니까 의심을 한다는 건좀 나쁜 생각, 나쁜 마음가짐 같아서. 그 전에는 많이 알아보지만 딱 결정이 나면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이분을 신뢰를 하고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그래서 경매장에서 입양을 하잖아요. 그럼 경매장에서도 이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왜? 피부병이 있는 개를 농장 주인이 잘 데리고 오지 않겠죠. 왜? 값이 안 나가니까요. 고쳐서 데리고 오겠죠. 맞잖아요. 노하우도 있을 거고, 아, 값비싼 강아지를 왜 피부병인데 내겠어요?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장 이미지가 나빠져서 그 뒤로는 애견샵 주인들이 그 농장 주인의 강아지를 입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강아지도 값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연찮게 그런 강아지가 나왔어요, 만약에. 농장 주인이 모르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데리고 나왔다. 그샵 주인들이 그걸 알아요, 보면. 리콜도 되고 보면 알고 있고 근데 그것도 입양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값이 싸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가 케어를 해가지고 완전히 케어가 된 상태에서 입양을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케어가 안 됐는데 입양을 보낸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뭐 10년, 20년 동안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 뭐 연예인들도 입양해 가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게 63빌딩처럼 쌓아진
신뢰도가 한 번에 와르락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동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개들이 피부병 때문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99%는 새로 입양한 강아지였단 말이에요. 입양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입양한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이런 강아지들이었거든요. 지금 계속 저기 모니터에 나오고 있죠, 강아지들이. 피부병 상태가. 피부병은 사실 거의 99.999% 치료가 다 됩니다. 치료가 안 되는 피부병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피부병이 치료가 안 되냐,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뭐 그 수의대에서 대학병원에서도 왜 치료가 안 되느냐,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중에 이유 하나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지치마 업동아, 지치마 어 업동아, 삼촌 방송 좀 하자. 야 업동이 이리 와. 옳지, 삼촌 방송하기 이리 와. 여기 가지고 놀아. 자, 아 업동이랑 지금 우리 폴리시랑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폴리시가 막 먹으니까 업동이가 못 먹으니까 업동에서 계속 짖고 있어요. 자기도 먹고 싶다고. 근데 폴리시가 안 주죠. 혼자 딱 먹고 있죠. 예.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 배웠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임상 경험이. 그리고 자기 개라면 어떻게 해요? 수의사 자기 개가 아프면 아픈 강아지를 데리고 쫙 일대기를 관찰할 거 아니에요. 치료의 반응을 살필 수가 있어요. 이 약을 쓰고 어떻게 호전되고 어떻게 변하는가. 근데 손님들의 강아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괜찮아지면 안 오고, 안 오면 나는 치료가 됐는 줄 알아요. 치료가 안 돼서 안 오는 건데, 신뢰가 안 생겨서 안 오는 건데, 다른 병원으로 가버렸는데 나는 치료가 됐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어디서 배울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실력이 부족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띄엄띄엄 오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규칙적으로 쫙 치료를 받는데 띄엄띄엄 오니까. 근데 정말 나쁜 수의사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어떤 약들을 처방받았습니까? 어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그 진단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진단을 동물병원에서 내렸어요. 그 동물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약을 먹으면 괜찮대요, 좀.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또 바로 그렇대요. 치료가 안 된대요.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그 약을 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약에는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만 있지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수의사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부 수의사겠죠. 피부병은 단골 손님이다. 이건 장기 치료로 갈 수 있는 거다. 피부병이 꼬르 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주 드물겠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정말 제 주변에도 피부병 치료를 못해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단 한 마리도 제가 데리고 와서 관리를 해보면 관리하고 나면 다 나았지 안 나은 개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온 애도 있었고요. 뭐 일본에서 온 애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비아에서 챔피언을 한 개도 왔었고요. 근데 치료가 다 됐지 안 된 적이 없고 대학병원에서 이건 유전병입니다 라고 판명이 났어도 치료가 다 됐거든요. 제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치료 방법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이야기고 옛날에는 다 자가치료가 됐거든요. 약제도 다 나왔고요. 근데 지금은 약품도 지금 우리가 구매할 수 없는 약들이 너무 많고 치료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은 개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온 게 피부병인데 그 중에서도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피부병이 걸려있어 이게 많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아지를 입양할 때 훅 불어가지고 털을 잘 봐야죠. 털 속을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 훅 불어서 뭐 여드름처럼 난 게 있는지 아니면 도장 자국처럼 버전 같은 게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길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길을 끌었던 애는 여기가 두꺼워져 있어요.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건강한 피부는 불그스름하지 않아요. 건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봐도 불긋불긋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비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버즘 같은 게 피어있지 않다고요. 특히 감염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가락 사이에나 아니면 이렇게 팔꿈치나 이렇게 엉덩이 뼈 베기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감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귀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피부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그런 강아지를 입양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피부병이 걸렸다 했을 때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의사, 정말 믿음이 가는 동물병원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애견 카페를 전국에 여러 개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자주 가는 이제 저희하고 연계된 동물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 수의사분이 계시고, 정말 이분은 형님 정말 이분은 양심적이고 좋은 분입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방문을 해봤어요. 마침 그때 뭐 그런 비슷한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손님이 왔는데 이 수의사가 처방하는 건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처방을 하고 또 엄청난 바가지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아 진짜 믿을 사람 없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피부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입양을 할 때 좀 잘 보고 입양을 하자, 그리고 분양하는 사람도 양심을 속이지 말자. 그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농장하는 생산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입양하는 애견 샵주도 같은 입양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전문가잖아요. 그걸 걸러내지 못 걸러낼 이유가 없어요. 그럼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인데 100% 그런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데 제가 제 이름 나빠지게 생산자가 그런 강아지를 분양을 하겠습니까? 경비장원 내겠습니까? 안 낸다고요. 어떻게 하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숨기고 내진 않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입양하는 사람도 그걸 입양을 했으면 케어를 해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케어가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양을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극히 드문 사례지만 전국에 너무나도 많은 애견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한 군데에서만 잘못해도요, 그 강아지들은, 그런 거 입양한 사람들은 가만히 참지 않습니다. 절대 안 참아요. 강사모에도 올리고 저 같은 유튜브한테도 올리고 알린다고, 제보를 한다고요. 그러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애견샵 주인 중에 한 사람만, 한 업체만 그런 업체가 있어도 다 같이 욕먹이는 거라고요. 그 입양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중하게 입양을 해야 되는데 정말 꼼꼼하게 따지죠, 의심의 눈빛으로. 근데 정작 내가 이곳을 딱 찍었어요. 왜? 연예인들이 많이 입양했더라. 연예인들은 강남에 있는 샵에는 잘 많이 갑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농장에는 제일 많이 갑니다. 왜?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이 블로그 작업을 해서 상위 노출이 되는 곳에 많이 갑니다. 왜? 다른 데 모르니까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연예인이 갔다고 해서 신뢰라고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나죠. 그 연예인이 대신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내 눈으로 제 카페에 보면, 제 유튜브에 보면 혈통수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혈통수를 어떻게 보는 건지. 그리고 입양할 때 정말 신중하게 불어서 털 속을 한번 보십시오. 귀 끝도 이렇게 만져보시고요. 배도 안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똥꼬가 깨끗해도 이렇게 꼬리를 들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생선 비린내가 나는지. 설사를 해서 닦아버리면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냄새를 맡으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생선 비린내가 나요, 막. 그 눈곱이 깨끗한지, 콧물이 흐르는지, 콧물이 끈적끈적거리는지. 귀를 털었으면 귀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끝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런 건 없는지 한번 만져보시고요. 털 속도 후후 불어서 보시고, 발 사이도 보시고요. 그렇게 입양을 하면 그 많은 샵 중에
그 속이는 한두 군데 그런 샵들은 블로그 작업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려진 연예인 이름 팔아서 알려진 그런 곳들은 개선이 될 겁니다. 예. 개선이 될 거예요. 정말 제가 20년 30년 닦았는데 그걸 일시에 무너지는 게 싫잖아요. 근데 블로그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블로그 작업으로 그냥 쳐서 말했으면 지내니까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애견샵 주인들은 그렇지 않다. 생산자들도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자꾸만 들어온다. 접수가. 왜? 소비자들은 그 자기가 당했는데 참고 있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한 분양을 하시고 업주들도 주변에 그런 업주가 있으면 다 같은 업주를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지 마시고 너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신고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시청에다가 그냥 고발하세요. 그냥 그 일반 개인들도 입양할 때 신중하게 입양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고발을 꼭 하세요. 정말 이게 실수다 모르고 했다 이런 거면 뭐 치료를 해서 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교환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알고 있는데 심한데 일부러 이렇게 계획적으로 분양을 했다 이러면 그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떠넘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잖아요. 그럼 참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고 관할 뭐 군청이나 시청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애견 문화가 바로 서는 길이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2, 제3의 피해자라는 건 입양한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애견샵 주인들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장을 하시는 생산자들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속이고 분양했다는 것 자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나쁜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누가 물어보셨어요. 혹시 유전병 때문에도 근친 때문에도 이게 피부병이 생길 수 있냐? 예, 생길 수 있습니다. 근친이라든지 유전적인 질병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경험 없는 사람이 근친을 하다 보면 나쁜 유전 질병이 대불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친을 해서 폐악 중에 하나가 그런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모낭충이나 이런 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